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소개할 CLC의 브레이크다운 작곡 같이 해주신 분들이요. 사이먼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I'm Simon Petrén, songwriter and producer from Sweden. I also mix and master. And this year I moved to Korea. Right. I'm happy to be here today. Sure, sure. Yeah. What do you think about my trip? 근데 막 올 때까지 우리가 항상 소개했던 거는 전부 다 타이틀곡. 그렇죠. 때까지 어떻게 네, 그랬죠? 그죠? 네. 다 활동곡이었는데 네, 이번 곡은 처음으로 수록곡인 것 같아요. 네. 타이틀에서는 꼭 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이 팀의 어떤 무대라든지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음악적으로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게 수록곡들이기 때문에 그런 수록곡 중에 특히 좋은 곡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곡 소개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브레이크다운은 R&B를 기반으로 한 팝 장르의 곡으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상대에게 헤어지는 인정으로 프로의 이별에 대처하는 여자의 심리를 솔직하게 표현했으며 음악적으로 한층 성숙해진 CLC 매력을 엿볼 수 있다. 곡 소개는 누가 쓰신 거죠? 제가 썼습니다. 곡 소개 정석 같은 느낌이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상대에게 헤어짐을 인정하고 인정. 어디서 이게 일반적인 곡 소개라고 볼 수 있냐면 말이 안 끝나는 세 줄이 끝나도록 작업을 할 때 트랙을 사이먼이 만들고 맞아요. 그리고 탑라인의 최현경 작가와 제가 같이 들었습니다. 이메이드 오드리바이오스. 이거 믹스도 사이먼이 네, 다 했죠, 그죠? 네, 맞아요. 좀 욕심이 많은 것 같긴 해요. You played piano for a long time, right? Since I was a small kid. In church, I played organ and piano. Right, right. 근데 장르를 안 타요. 그러니까요. 사이먼은 피아노도 클래시컬한 것도 다 잘 치고 재즈한 것도 너무 잘 치고 모든 장르가 다 커버를 하는 친구라서 원래 더티 룹스의 엔지니어였었죠? 그쵸. 근데 프로듀서이자 프로듀서 엔지니어 곡도 쓰고 악기 연주도 잘하고 Before Dirt Lips, I was a super bad mixer. 아, really? But then Dirt Lips song, so much detail. Right. Learning, how? Google, right. Google, feedback, Google, and then more detail. 맞아, 맞아. 근데 and then pop song mixing, easy. 그 되게 뭐랄까 우리나라 따지면은 약간 덕후 같은 느낌이 있어요. 덕후. No, I'm nerd. We are all nerd. Music nerd. No, we are music nerd. You are the nerd. 사이먼이 생각하고 있는 K-pop의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K-pop 이대로 좋은가? I think the K-pop industry has been so smart with like Isuman and SM, like the whole planning. Yeah, right. I think many Western labels look at Korea like, oh, good system. Right. We must copy this. So I think it's gonna be great. 해외 작가가 아무리 K-pop 씬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도 들어와서 직접 보는 거랑은 되게 천지 차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 후반 작업을 또 직접 하니까. 맞아.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 K-POP의 어떤 그 산업의 노동 환경이 너무 급하고 네. 근데 이런 게 되게 당황스러웠는지 아 맞아요 이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아 맞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아 이건 진짜 인간의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을 해버렸네 막 이런 경우들이 계속 갱신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어요. 3, 2, 1 But I love it. You love it. I hate Western labels. Ah, like, oh, 3 months, so this and then vacation, and then Halloween, 그러니까 and Christmas. 사이먼이랑 외국의 일반적인 얘기를 하려면 안 되는 게. Like Korea. 지금 먼저. 이게 send email, response, very soon. Right. From Korea. Korea, right. Always a week. 24. 우리가 녹음하셨어요, 에피소드. 레코딩할 때 사이먼도 있었나요, 같이? 레코딩도 없었어요. 영경이랑 대관 둘이 있었나요? 사이먼이 어쨌든 한국어에 대한 디렉팅에 관해서는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었다 보니까 저랑 영경, 최현경 작가랑 같이 또 보컬들이 워낙 잘 보시고 대관 작가님 마음에 들었어요? You like to how it drink? The best. Monotrack, best in business. Yeah. For sure. I tell everyone. 이런 거 그 작게 나중에 막 카페인데. Monotrack, best in business. 랩 가사도 내 친구가. 가사는 랩을 아예 그냥 비워두고 CLC 멤버 예은이가 직접 썼어요. 브레이크다운까지 제가 많이 했잖아. 네, 세 곡 정도 했거든요. 항상 랩은 그냥 예은이와 은빈이라고 둘 중에 한 명 있는데 예은이가 보통 래퍼이기 때문에 메인 래퍼라서 랩 메이킹은 담당.
담당을 하고 있어요. 애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아, 근데 그거는 그래. 네. 저도 CLC를 저도 예전에 봤으면 저는 조금 되긴 됐는데 톤들이 다 너무 좋아요. 네. 평균치가 높아요. 맞아요. 저는 되게 놀랬던 게 이번 녹음하면서 그 외국 친구들이 두 명 있거든요. 손이랑 LT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의 한글의 그 한국어 패치 능력이 월등히 높아졌고 녹음할 때도 노래 실력도 너무 올라와가지고 좀 놀랬어요. 사실 작곡가들은 평균치가 높은 그룹을 만나면 일이 평하죠. 그렇죠. 이게 작업하면서 이제 있었던 해외 작가들한테 궁금했던 얘기 같은 거는 대체적으로 한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그럼 곡을 들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섹션 그럼 여기까지 하고 또 편집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서 잘 만들어요.